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연휴쯤에서부터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또 시세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더니 어제는 또 전고점을 또 찍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연속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진단키트 주들 어제뿐만 아니라 사실 좀 한 그렇죠. 일주일간 정도는 네. 굉장히 시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고 계세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네.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기존의 PCR 검사 그러니까 이제 그 코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검사가 이제 그동안 무료였었고 네. 횟수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수시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정부로서는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좀 과잉 하는 부분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자가 진단 키트로 인해서 먼저 그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양성 반응이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는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해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사전에 이제 약국을 통해서 이러한 PCR 검사 이제 그 진단 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필요 없었던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란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시세 탄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2만 명 시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연휴를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증세 이런 분들이 대거 진단 키트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풍기 현상까지 좀 일단 물론 이제 초과 과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풍기 현상이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진단 키트도 풍기 현상이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심리적인 동요 현상 이런 것 들에 대한 또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기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그 PCR 검사용 진단 키트 이런 쪽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의 재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는 이제 오미크론과 위드 코로나로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뭐 여성분들 뭐 임신 테스트기처럼 이게 계속 꾸준히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저희 회사도 네. 진단 키트가 지금 구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일부 지금 이제 뭐 어제 나온 이제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도 네. 진단 키트 일주일 한 번씩 해 가지고 회사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이 없는 부분만 출근하셔야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또 가수요까지도 네. 몰리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 키트가 수요가 이제 가수요로 인한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시세 연속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텐데 예. 그 전에 어제 또 한 가지 뉴스가 여기 불을 네. 붙었던 게 셀트리온의 이제 미국의 공급 뉴스도 있었어요. 네. 그 때문에 또 같이 좀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셀트리온이 그동안 좀 힘듦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셀트리온이 사업부가 많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또 증선위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 문제긴 한데 이게 3월 중순쯤에 나온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셀트리온이 어떤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 어찌됐든 이러한 뉴스는 단기 이익 개선에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4천억이라고 하면 셀트리온 그러니까 4천억 절대치는 네.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익이 얼마 나느냐. 그래도 네.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일정 부분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의 확산세 정도가 변수가 된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주들도 한 차례 이제 시세를 냈다가 조금 잡히는가 네. 싶을 때 시세가 좀 멈췄다가 다시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오미크론까지 잡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제 설왕설래 그리고 또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 모멘텀에 목말라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가능하지만 네. 그게 연속성이 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현재 지금은 이제 조금
과열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뭐 대장주로서는 SD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이쪽을 뭐 무슨 이유에서건 일단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추석 연휴 때도 설 연휴 때도 정말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셨을 거고 그 이후에 또 개장하고 나니까 또 다시 또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으실 텐데 이제 추경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단기간에 너무 좀 급등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밸류가 얼마냐라고 지금 논하기에는 이미 그거보다는 좀 과열 국면에 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또 모르죠. 일단 좀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다음에 과열이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확언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뭐 30% 먹나 20% 먹나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게 내가 30% 수익이 났다가 오늘 만약 빠지면 20%로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야 30% 났을 때도 못 팔았는데 20% 났는데 어떻게 파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30% 이익 났던 게 20% 내려오면 이게 10%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30%는 잊어버리시고 20%에서 이익을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이제 이게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상한가에 못 샀기 때문에 오늘 조금 주니까 사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뿜었던 진단키트 관련주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 단기적인 그런 확진자 예. 이런 추이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게 혹시나 지금 내림세를 혹시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큰 차이는 없다. 지금에서 이익이 뭐에... 난 것을 그러니까 많은 투자들이 좀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게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내 수익이다 생각하죠. 생각하시기 네. 때문에 조금 떨어지게 되면 수익을 반납한다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그걸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냉정하게 만약에 시세 변동성이 생기면 냉정한 판단을 신속히 내리시는 네.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진단키트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법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관련 종목들도 조금 더 체크하고 올게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 검사 키트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텍입니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나노센트와 공동으로 전자코 솔루션을 개발했는데요. 전자코 솔루션이란 냄새를 구분해서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전자장치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날숨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이 호흡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체온 검사나 진단 키트보다 빠르고 간편한데요.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의 감염 여부도 선별할 수 있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5세 아이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이 드림텍이 강세였는데요. 드림텍과 나노센트는 전자코 솔루션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 고도화를 진행해 다양한 현장에서 상용화를 위한 국가별 인증 확보와 규제 통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전자코 솔루션이 열화상 카메라 등과 함께 1차 스크리닝 장비로 사용될 것으로 봤는데요. 현재 양산 시설을 구축한 상태로 앞으로의 성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미코 바이오메드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자가진단용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 제품은 손가락 체열을 통해서 15분 이내로 육안으로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인데요. 실제로 올해 초부터는 말레이시아 공항에 이 회사의 코로나19 분자 진단 장비가 설치되는 등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중화항체 신속진단키트를 전면에 내세워서 의료기기 강국인 독일 시장 진입에 도전하는데요. 중화항체 신속 진단키트와 함께 리더기, PCR 장비 등 총 8개 주력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로 백신 효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중화항체 농도를 정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도 개발해서 현재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일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수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휴온스입니다. 의약품과 에스테틱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바이오벤처 캐스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국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1월 식약처에서부터 전문가용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어제부터 전국에 지정된 500여 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에 이 제품을 공급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가 검사키트용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산업체가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레피젠 세 곳인 가운데 휴온스도 전문가 검사용 공급을 시작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세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휴온스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나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가 검사키트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앞서 이제 종목에서도 봤지만 이 검사 키트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뭐 PCR도 있고 전문가용도 있고 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마다 주력하는 상품도 다르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키트가 가장 좀 이익을 많이 낼 것인가? 여기에 좀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이쪽 의학 쪽의 지식들이 조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에는 뭐 모두가 다 투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가 일단 수요가 많습니다만 영업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네. PCR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자가 진단 키트보다는 작죠. 하지만 영업 이익률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준화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어느 한쪽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하기에는 그게 너무 우월하게 그 이익을 급증하게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앞서 언급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만 명대를 끊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는 최고치를 한번 찍고 내려오는 게 낫다. 지금 뭐 영국이라든지 덴마크 같은 경우는 마스크도 이제 벗고 모든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확 꺾여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오미크론이 쫙 커져서 여기서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이쪽 생산시장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 예를 또 들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마스크 생산 기업이 일정 부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했다라면 이제는 마스크는 정말 패션 마스크까지 등장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이익을 나타내긴 쉽지 않을 수 있다. 작년 가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만 이쪽 관련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못 움직였거든요.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가려고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구해지니까 네. 이거 괜찮겠다 해서 단기적으로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은 3개 종류밖에 없지만 그게 종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것이고. 그렇죠. 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또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이거는 뭐 인간의 생리겠죠. 어떻게 본다라면 이익이 있는 곳에 기업이 뛰어드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만간 이쪽 시장도 조금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그 확진자의 고점 추이까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지금 투자해볼 만한 탑픽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조금 저는 이제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대장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CGN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N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진단키트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장악력도 있고요. 혹시 이제 이쪽 부분만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영업이익을 이제 좀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한쪽이 조금 뭐 이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영업이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다소 안정성까지 답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서로 물린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작은 종목이 시세에 급등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정말 이거 장기 투자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은 조금 안정성이 답보된 주식들이 낫다라고 보여진다면 CGN에 저는 한 표를 좀 주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최영준 소장님 항상 바이오 투자할 때 네.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간에 이런 시세를 따라다닐 수 있는 분들은 뭐
제가 굳이 조언 안 드려도 네. 충분히 시세를 내겠습니다만 너무 단기 급등주를 잘 모르고 따라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 손실률이 어마어마하실 텐데 역시 시장에서는 때로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런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되 그렇죠. 조금 더 신규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자, 지금 또 실적이 막 발표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결국 이 코로나 특수가 좀 실적을 가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목에 따라 좀 확실히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투자들이 저는 상당히 현명해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한쪽 섹터가 올라가면 우르르 올라가는 네. 경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경향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한 대장주가 올라가면 그 업종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실적이 좋은 기업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코로나 특수를 이런 진단키트나 이런 것보다 CMO 업체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4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요소지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CMO 업체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잘 보셔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수혜당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 오히려 이런 CMO 쪽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쉬운 것은 이제 올해 이제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한 업체들이 이제 성적표를 보여야 될 때입니다. 2020년부터 이걸 나왔고 2021년까지 개발했고 올해 이제 근데 이제 글로벌이 이게 판매량은 조금 뭐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이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뭐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SD바이오 센서도 지금 뭐 3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2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실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단키트 이후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끌고 온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주가 움직임이 고무적으로 올라갔었던 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게 과거 데이터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그거 말고 또 무엇을 항상 주식은 찾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실적까지 한번 체크를 봤는데요. 우선은 이 진단키트와 관련을 해서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입장들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넥스트, 다음이 좀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CMO 업체들이 오히려 이런 기술력에 대한 수출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이제 선택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